벌칙고 하나 이렇게 날씨도 화창한 날 복수범 후봉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200여 년 전 임금님 앞에 주문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셨던 김상봉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그리고 저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셨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이 시대 마지막 죄인 처음 창원이셨던 이동환 선생님, 오늘여 출판이 여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었고, 여기 찾아주신 분들 그저 1년 내내 웃음이 가득하기를 보살펴 주시었고, 우리의 덕수궁 기운이 우리나라 온 누리에 전이 돼서 소외계집 없이 그저 모두가 힘이 납납 웃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기가 더 진짜 여보게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좋다 좋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새 한 마리 불러들여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그냥 한 3년 운수 대통 오시라고. 3년 동안. 그렇지, 기운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세모 주리 한번 올라가 보는데 꼭 이렇게 날아들린 것이야. 어떡해, 날씨입니다. 새가 새가 나눕니다. 새가 새가 나눕니다. 한번없이 불리셔 우주의 군대로 공주바람을 잡으시죠. 삼고 삼고 나눕니다. 부자일처럼 하늘이 멀쩡한 우리 눈에 공기도 나눕니다. 선생이 서서 기다리 Yeah.
저리로 가며 저리로 가며 저리로 가며 저리로 가며